자, 첫수. 어우, 첫수. 와, 묵직하죠? 어? 참전갱이, 참전갱이. 반장님! 와, 크다. 와, 씨. 사이즈 좋아. 어우, 와. 천지를, 봄가비는 와서 탁 잡고 찍찍한 녀석들은 무조건 천지를 해야 되고 살짝, 가다가 좀 묵직하면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들이 와서 탁 덮친 그런 녀석들이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 덮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살짝 들어보는 거예요, 살짝. 요만큼만. 그래서 묵직하면 좀 채보고. 너무 일찍 킨 것 같아? 삼천포 왔습니다. 삼천포 봄 갑오징어 왔고 또리장군 타고 있습니다. 선장님께서 5시까지 오세요 그러셨는데 저희가 한 4시 40분인가 50분인가 왔는데 출발합니다 그러시더라고. 5시 이전에 출발하셨어요. 마리아는 30분 전에 가셨어요. 아니 5시까지 오라고 하시면 왕왕 이제 명부 쓰시고 커피들 한잔 하시고 한 5시 반쯤에 출항하실 줄 알았더니 손님들 오시자마자 바로 그냥 출항하시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로드와 릴 좀 알려주세요. 로드는 바설 낚시마트의 쇼미더 추가 2입니다. 전장 173이고 버트 블리싱입니다. 그리고 릴은 바낙스 아폴로예요. 용스 커버리지가 드래금 튜닝 해주는 친구가 튜닝 해줬어요. 기어비는 6.8:1인데 드래금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드래금 튜닝이 제일 잘 됐어, 소리가. 울산 팬주님, 울산에도 가비 선상배들이 나간다고요? 아, 울산도 가보고 싶은데 너무 멀어. 오호. 바닥이 살짝 찍힌다. 전교 타임이 제가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저번 거에 가야 반응이 오는데. 아들, 피곤하면 좀 자도 되는데. 피곤하면 좀 자도 되는데. 안 졸려. 아, 그러면 벌써부터 멘탈 나가는 신호구나. 아, 뭐라고? 아니야. 멘탈 못 썼어. 아니야. 청성아님, 이제 3시간 지났는데 언제 도착하려나? 아들아, 손가락이 성태야, 너 선장님께서 이거 추천하신다. 그거 뭔데? 뽕돌 가벼운 거. 아니, 선장님 권고사항이죠. 서현호 아연 아빠님, 저도 이번 14일 광호 대회 때 육광인 아들이랑 출전합니다. 아이고, 만큼하시길 바랍니다. 1등 하세요. 화이팅! 자, 첫수. 아우, 첫수. 와, 묵직하죠? 어? 참전갱이. 선장님! 와, 크다. 와, 씨. 사이즈 좋아. 와. 이야, 씨. 와우. 문어만 해. 와, 씨. 보이시나요? 대박이야. 어, 알았어. 와우, 대박. 축구공. 와. 조심해. 우리 아들 손보다 더 커, 몸통이. 아들, 저기 물 좀. 근데 내가 뜰 수 있는 게 아니야? 손맛이 장난이 아니야. 민감해 아니면 약간 민감한 거야? 안 민감해. 근데 아빠가 조금 매겼어. 성태도 이거 해봐. 참전기행 있어. 아빠는 채비를 옮겨. 쿵, 쾅, 쿵. 한참 있다 쾅. 성태가 선수할 줄 알았는데, 아직은 청춘을 하면 안 된다니까, 누님은. 박성용님, 채비는 단차 얼마나 주셨는지요? 30cm 조금 오버졌습니다. 가지 80, 그리고 쪼꼬미 참전갱이 나왔습니다. 와, 근데, 릴링 하는데, 저기야, 문어 같아, 문어. 올라오면서 계속 꾹꾹 박아요. 물총 쏘냐고. 아, 여튼, 스타트 딱 끊고 시작하니까 좋네요. 7시 8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아들, 잠깐 채비 좀 걷어볼래? 아빠가 임마 대박의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하는 거야. 짜샤 담배 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야, 자식이 눈치가. 야, 중2 정도는 눈치 무지하게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가 임마 바로 대박의 자리야, 자식. 챔질이 멋져. 껌 좀 씹어본 챔질인데? 야,
쌈 잘하냐 짜샤? 너 근데 왜 자꾸 눈을 욕해? 아니 아빠가 먼저 시비를 걸기나. 너한테 배웠어 시비 거는 거. 인천주님 근데 달봉님 안 되면 유전자 검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지 뭐. 어? 나갔네. 히트. 히트 히트. 와 크다. 오 좋아요. 이야. 이걸로 해봐. 야. 빼고. 전갱이도 저기. 아니야 전갱이보다 이게 더 반짝거려. 선태야 자리를 바꿔봐. 왔어. 뭐 하자는 거야? 저기. 어?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 오 근데 쭈꾸미가 다리를 다 따먹혔어. 아빠 그 참전갱이야. 잘 타신가 보네요. 박성용님? 잘 타시 뭐예요? 아 자리타. 자리타서 무슨 자리타세요? 와. 자 아직은 제 제자지. 어? 크레이지 브라우님의 미친 갈색이요? 어? 크레이지 브라우님의 미친 갈색이요? 아. 쌈 잘하냐? 아 왜? 와 아까부터 되게 시비 쪄다. 아, 나 형님, 참, 형님 때문에 진짜 맨날 그렇게 꽝만 바르시니까 그냥 그 해롭다는 봄갑이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러 또 그 놀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아, 저렇게 사람을 좀 믿으시라고 형님. 그 이런 거 구경을 해보셨어? 구경? 한 손에 다 잡히지도 않네 그냥. 에이씨. 어, 이거 할 때 막 무너온 줄 알았어. 얼음속 꾹꾹 계속 그랬어요. 봄갑이라고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야. 땡긴 놈들도 분명히 있어. 어우 큰일 났다. 안 돼! 이거 브라운이야. 어, 브라운이잖아 이거. 야 브라운이 안 돼 자식아. 야 이거 아빠가 걸렸으니까 할 말도 없네. 에이씨. 에이 터뜨려. 어? 애기만? 아 애기만 터졌다. 아씨. 어? 살았어! 우와. 야 살았어 맞지 짜샤? 살았어 짜시가. 네네. 모든 구독자님들 한 번 더 올라갈게요. 왔다 히트! 자 두 마리째요. 와 이거 삐삐 하셨는데 먹일까 말까 했었어. 자 보셨죠? 보셨죠? 자자자자 준대팔이죠 준대팔 보셨지? 자 배대로 흘러가겠습니다. 아들, 흘리, 그대로 흘려가신대. 그 매니저님 두 분, 여러분 그렇게 300초 놔드리니까 금방 고기가 잡히네. 그 뭐, 감사합니다. 오, 히트 히트. 갑오징어는 대여섯 마리가 그룹으로 돼 있어 항상. 오, 야, 와, 축하드립니다. 야, 이경수 저번 년도 외수질. 예. 갑오징어 입질 때 어떤 느낌이야? 어? 갑오징어 입질 때 어떤? 어? 아씨, 이런 느낌이었어. 어떤 느낌? 그냥 묵직해. 이번에 잡고 있었어. 헌트야, 너한테 갈 수도 있어. 아, 이거 쭈꾸미인가? 가벼운 것 같은데? 쭈꾸미에 쭈꾸미. 와, 엄청 크다. 근데 쭈꾸미가. 네, 아까도 쭈꾸미였었나 봐. 다리 하나 떼보는데. 어. 요즘에 다리 이렇게 없는 녀석들이 있어요. 근데 터지는 날만 딱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안 터지더라고요. 목소리 또 안 들려? 아빠 이길 수 있으려. 어? 이경수 선생님께서 아빠 이겨야 있으려. 다 틀렸다고 전해라. 쭈꾸미다. 어? 갑이다. 갑이야 갑이. 쭈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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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참전갱이 써라. 쭈꾸미에요 쭈꾸미. 가비 두 마리 쭈꾸미 쭈꾸미 세 마리.
탐정경 있어 아들. 오, 쭈꾸미 잘 나오네. 아, 담배 피다 깜짝 놀랐네. 아, 아들 자리. 야, 야, 쭈꾸미를 자리 뺏어서 산수했다는 건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정태야, 아빠 이겨야지 너를 믿는다. 틀렸어. 아비날다님, 왜 틀려요? 아직 시간 많은데. 아드님 혼자 느는 리경스가 아까 이렇게 편파적으로 응원하다 300초 먹었다고요. 승인아님, 날씨는, 예, 날씨는 보시다시피. 바다가 호수 같죠? 제 마음처럼? 좀 있으면 막 일렁이고 막 질풍노도처럼 밴댕이 같은. 야, 조리떼 저쪽을 봐야지 왜 아빠를 쳐다봐. 준이님, 마음이 5급수 호수 같아. 아들 잡고 내주자, 아들. 예, 아들은? 밥 많이 먹어, 밥 많이 먹어. 와, 뷔페네요, 뷔페. 어, 그러세요. 자, 여러분, 식사하시죠? 밥 먹고 내 딱 3번 잡아야 돼. 그렇지. 그 각오야, 이 녀석아. 성태야, 너 이거 안 하냐? 나 아까 했어. 했어? 고시네. 많이 잡게 해주세요. 어? 또리장군 선장님. 선장님이 채팅하셨어. 달봉이네 아드님. 한 마리 잡는다, 파이팅! 10시, 어우. 야, 낚싯대 부러질 뻔 했다. 로프 있어, 로프. 하긴 요즘에 가격이 좀 떨어져서 7,500원 하긴 한데, 안 돼! 몇 개 없어, 이것도. 어? 어? 아니야. 로프에, 로프. 와, 씨, 뽑았어! 쭈꾸미. 에? 쭈꾸미 잡았어! 아싸, 쭈꾸미 네 마리째. 아, 저 뭐, 들고 있어. 아빠가 사진 찍어줄게. 이거 추 잡고 있어, 추. 아, 체험학습, 그거 내야지. 어. 체험학습용이야. 와, 진짜 멋있게 나왔는데, 이건 조작사진이라는 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거 아빠가 잡은 거다. 알겠어. 이렇게 큰 조개. 어, 이거 낙지 아니야? 어, 아, 살려주자. 아, 한번 보여드리고 살려줘. 어, 얘기해. 이거 쭈꾸미 알 있어서 이거 살려줄게요. 자, 쭈꾸미 네 마리, 갑오징어 두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을 조개 껍질에 붙였어. 근데 성태가 먼저 딱 보고, 아, 아빠 이거 살려주자 그래서. 그럼. 어? 감기는 건가? 와, 크다. 아, 파란색이다. 어. 아, 이렇게 너무 발이. 어, 그렇지. 우리 아들. 그게 모두 편집장님 덕분이야. 공부하라고 낚시 한번 해준. 뺑덕어 몸. 너무 재밌어. 어? 꽝친데 재밌다고? 왜? 아, 학교 안 가서? 아,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아, 아빠가 또 눈치가 없었네. 구천사누님. 성태 한 마리 잡으면 밥 먹으러 갈라 했더니 굶게 생겼다. 와, 큰일 났다, 성태. 리경스님, 성태야, 아빠 죽어라. 훈영님, 성태야, 아들 힘내라. 성태야, 다들 니 응원하신다, 아직도. 마지막이야. 마지막이다, 성태야, 화이팅! 너, 좋아. 이제서 털어놓는 건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을, 예지몽을 잘 꿨어요. 근데 정말 뭐 잘 들어맞는 그런 예지몽을 잘 꿨는데 이제 마흔 넘어가니까 그런 예지몽을 안 꾸게 되더라고. 근데 이 녀석이 예지몽을 잘 꿔요. 저희 그 격포 넘버원 갔을 때 쿨러 터질 때 그 낚시가 다 끝나니까 아빠 내가 어제 차에서 꿈을 꿨는데 그 낚시 그건 아니고 바다에 탔는데 물속에서 귀신이 막 나왔어 라고. 야, 인마 그게 완전 초대박 꿈이지. 진작 아빠한테 했으면 아빠 더 큰 거 잡았을 텐데 했는데 사실 그 예지몽을 꿨고 그 새벽에 도착했잖아요. 제가 낚싯대를 여기 꽂아놨는데 이 녀석이 깼어. 차 문 닫는 소리. 그러더니 아빠 우리 내일 꽝 안 칠 것 같아. 우리 그 큰 건 아닌데
되게 많이 잡았어. 그러더니 또 잠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어, 야 대단하다, 너 예지몽 잘 봤는데 그랬더니 제가 여섯 마리 잡았네. 그래놓고 꿈을 저한테 얘기한 성태는 손가락 받더라고요. 아빠, 아빠. 차돌짬뽕은 휴게소에 없어요. 어. 네. 어, 감사드립니다. 아, 이것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10분 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성태야 손 좀 올려봐. 오, 오.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죠? 사이즈가 이 정도예요. 대갑이 대갑이 진짜. 오늘 전체 총 21수밖에 안 나왔어요. 21수? 조금 부족합니다. 내일은 더 많이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세일 들어갈 테니까 장비를 챙기고 하세요. 네, 네, 네. 자, 어, 저 뭐 열심히 한 건 제가 증명할 거니까 어, 뭐 빵칠 때도 많죠. 봉갑인 아직은 초보야 이 형사. 자, 귀엽게 지켜봐 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로 마무리 해야 되겠어요. 자,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너 꽝칠 때도 있는 거지 뭘. 어, 아빠 맛있는 거 사줄게. 어, 맛있는 거 먹자. 와, 진짜 크다. 어? 어. 이제 올라가고 왜? 아, 애기 걸어가지고 그럼 그렇게. 아니, 그냥 손으로 잡았대. 오, 괜찮겠어?